안녕하십니까. 4MS1 이하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바로 6단원 규칙찾기입니다. 먼저 규칙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학에서의 규칙을 알아봅시다. 먼저 수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가로의 방향의 수는 10씩 커지는 규칙이고, 이렇게 세로의 방향의 수는 100씩 커지는 규칙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의 방향의 수는 110씩 커지는 규칙입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이 두 번째이고, 이것이 세 번째이고,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이고, 두 번째는 세 개이고, 세 번째는 여섯 개이고, 네 번째는 열 개입니다. 따라서 모형은 한 개, 세 개, 여섯 개, 열 개 등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등씩 늘어납니다.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덧셈식에서의 규칙은 30 더하기 20은 50, 31 더하기 21은 52, 32 더하기 22는 54, 33 더하기 24는 56. 따라서 규칙은 1의 자릿수가 각각 1씩 커지는 두 수의 합은 2씩 커집니다. 뺄셈식에서의 규칙은 25 빼기 14는 11, 35 빼기 24는 11, 45 빼기 34는 11, 55 빼기 34는 11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10의 자릿수가 각각 1씩 커지는 두 수의 차는 11로 일정합니다. 고셈식에서의 규칙은 10 곱하기 11은 110, 20 곱하기 11은 220, 30 곱하기 11은 330, 40 곱하기 11은 440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곱해지는 수가 10씩 커지고 곱하는 수가 11로 일정하면 곱은 110씩 커집니다. 여기서 퀴즈. 아래 표에서 플러스에 들어갈 수를 구하시오. 수빈이 195. 정답은 195입니다. 퀴즈 2에서 다음 규칙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를 말하시오.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생각하고 있는. 얼른 생각 푸셔. 응. 하민이가 기다려주잖아. 기다려줘, 하민이야. 하민이가 설명해줘, 그럼. 1022? 아니, 43 곱하기 24는 1022? 43 곱하기 24는 930. 정답은 43 곱하기 24는 130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두 수가 곱하는 수가 여기는 5씩 늘어나고 이거 24는 일정하니 그러면 답은 120씩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